제28대 정부 총동문회장 순회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늘이 내린 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라는 특별한 인연들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고성환 총장님과 그리고 역대 고문님들 그리고 지역회장님 상임부회장님과 감사님들 그리고 부속기관 또 부회장님들 그리고 상처 이르기까지 너무 지금 이제 처음 시작이지만 그래도 미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너무 제가 자꾸 크게 걸려서 그럴 것 같은데 어찌됐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5만 동문들을 배출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반세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에 들어서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융합대학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재학생 동문들이 다 같이 모아서 힘을 합쳐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기러기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비행을 완수한다고 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찬란한 100년의 역사를 위해서 28대 정부 총동문회가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힘을 함께 모아주십시오. 지역과 그리고 학과 모든 동문들이 함께 모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성환 총장님께서 정말 크게 뜻을 품고 준비하고 계신 거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 지역에서 학과에서 많이 협조할 수 있도록 선한 협력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또한 많이 지으셔서 강물처럼 불꽃처럼 많이 나눠주고 베풀며 사는 그런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50500 김웅진 사무총장님 제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고 있는데 그쪽에 앉아계셔서 제 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소개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오라버니가 저보고 또 서운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우리 고용호 성북구 의원님 아까 소개했던가요? 안 하셨죠? 네. 우리 고용호 성북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님, 역대 감사님들이랑 또 우리 역대 상임부회장님도 위로 올라오셔서 인사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소개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쨌든 학과 지역을 떠나서 우리 학교가 입학생들 감소라는 얘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 안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졸업을 했더라도 한 학과씩 더 정해서 입학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정말 네임드를 바꾼 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 동문들이 재학생들이 학교를 위해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학교를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도 취임식이 아니니까 써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무슨 감투를 다 쓰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평동문으로서 오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있으세요? 뭐지? 항상 이 동문회가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부회장을 1,000명 좀 두고 이 취임식도 이 자리가 아니라 진짜 뭐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만 명씩 모여가지고 부회장이 보니까 뭐 한 30명인가 되려나 부회장을 획기적으로 얻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담을 좀 풀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80만 동문을 대표하는 28대 동문회장
시민단체 동아시아가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총장이 되면 기사 딸린 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점이 있는데 동물회장이 되면 도대체 좋은 점이 없는데 왜 하려고 할까? 예, 사실은 이 동문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성도 없이 주는 자리거든요. 주는 자리. 그 주는 사람의 대표가 또 동문회장이고 그래서 진짜 오직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동문회장을 맡기 때문에 참 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동문회 뭐 임원으로서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문회 우리가 80만 동문을 대표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80만 명을 국회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손님 회장님이 부담이 엄청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지난 10여 년 이상을 사실은 오로지 동문회 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28대 동문회장으로 이렇게 선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봉사를 덜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2년 동안 진짜 전념을 하시고 2년 뒤에는 진짜 후임 총동문회장한테 많은 걸 물려주시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동문회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발전기금 5500 이런 것도 있지만 총동문회가 훨씬 더 규모가 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사실 우리 대학이 저는 전국 그다음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최고의 학생들이라고 좀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이제 기준에 따라서 조금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항상 최고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최고의 학생들이 다니는 우리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물론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생각보다 저평가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우리 대학의 위상이라고 할까, 가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만든 총동문회 이것도 전국 최고의 동문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앞으로 우리 손 회장님이 계시는 동안 이 총동문회가 진짜 한 단계 올라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총동문회의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고 그래서 이 동문회가 좀 더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안정화에 가장 필요한 건 본인도 개인의 희생을 가지고 이렇게 동문회를 운영을 하고 이런 건 한계가 있다고 십시일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문회에 참여하는 우리 동문들이 진짜 만 명씩,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진짜 만원씩만 내도 이 충동문회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충동문회가 이 후배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야 이 후배들이 자연스럽게 동문회에 합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일들, 하려면 결국에는 이 동문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이 개인이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내니까 그것보다는 있잖아요.
많은 동문들이 참여를 해서 이 17만 만 명, 10만 명이 동문회비를 내는 그런 동문회를 거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제가 꿈꾸는 게 예, 1년에 이 만 원씩 발전기금을 내는 동문재학생 10만 명의 학교를 제가 꼭 이루고 싶어요. 그런데 이 다른 대학은 그 이런 꿈을 못 꾸거든요. 물론 뭐 개인 대기업 회장이 기부를 해서 100을 내고 500을 내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 대학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대학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발전기금을 만 원씩 1년 동안에 만 원씩 10만 명이 내는 학교 이거를 할 수 있는 대학은 우리밖에 없어요. 동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회비를 만 원씩 해서 10만 명이 내는 그런 동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대학은 다른 어떤 대학도 따라오지 못하는 힘을 가져요. 이 우리 대학의 그 가치를 훨씬 더 잘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전부 감춰졌다고 해서 이 얘기 혼자 의무감 때문에 막 계시죠. 다음에 돌아가시면 있잖아요. 동문회에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늘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래야만 이 총동문회가 좀 더 커지고 활성화되고 그리고 좀 더 의미 있는 일들을 수가 있어요. 자꾸 이제 의미 있는 일들 조금 해나가고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문화가 자연스럽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있잖아요. 2년 뒤에는 총동문회가 진짜 흔들던 건물을 하나 지어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동문회에 참여하는 몇만 명이라도 일단 되고 그 다음에 10만 명, 2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대학이 이 1년에 뭐 5천억이든 만 원이든 동문회비를 내는 동문이 10만 명이다 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대학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 영향력이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좋게 써야 되겠죠. 좋게 쓰려고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좋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우리 학교 동문회를 사랑을 해서 내가 5만원, 10만원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원씩 내는 동문들을 5명, 10명을 모아오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올 1년, 내년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걸 제 생각이 되게 훌륭하지 않나요? 손재 회장님이 이제 진짜 이 독실한 제가 알기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봉사 이런 거를 평소에 늘 실천해 오신 분이라고 생각과 알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2년 동안 더 이제 이걸 많이 하겠다고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다들 이제 임원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보태주시고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나서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그 아마 이게 끝나기 전에 29대 총동문회장이 아마 누군가 되시겠죠. 그때 이 자리에 아마 다시 서게 될 텐데 그때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동문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종종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고소관 총장님과 지역에서 회장님 또 여기 각 학과 회장님과 임원님들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동문회가 잘 되기 지금 총장님께 말씀하셨지만 동문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회장들이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이라면
90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셔야 되고 그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원들이 똘똘 뭉쳐야만 발전할 수가 있지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꽃은 봄이 되면 피지만 우리 동문회는 저절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상을 살리는 것이 결국은 동문회의 발전이 되고 2년 뒤에 총장님과의 약속을 또 이 자리에서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총동문회 또 지역 동문회 회장님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발전한 지역과 총동문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